먼저 멀티 테스터기의 설정을 도통 테스트 모드로 변경합니다. 그리고 사용할 전조등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킵니다. 이제 전선을 하나씩 검사해서 소리가 나는 두 개의 전선을 찾으면 성공입니다. 도통 테스트로 녹색 선과 파란 선이 전조등 스위치 전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이용해서 사고나 노후된 케이블로 인한 끊어진 전선도 찾을 수 있습니다. 스위치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색상에 상관없이 미리 잘라둔 전선 위치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분리해 둔 배터리나 파워를 연결합니다.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사용하면 됩니다.